중2 선주 중 2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휘 Words and Expressions 파트 보겠습니다. 자, ABC 뭐 이 교재는 ABCD 순서대로 나오네요. Add 더하다입니다. Hey 동사고요. 참고되는 건 뭐 형용사형과 부사형 알아두셔야 되고요. additional 하면 추가적인 이란 형용사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ly를 붙여서 additionally 하면 부사형이 됩니다. 명사형은 보다시피 명사형은 addition, addition이 있습니다. 파생어들 주고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audience가 뭐네요. audience 관중, 청중 이란 뜻이고요. 이 녀석의 특징은 집합명사라고 해서요. 집합명사라고 해서요. 뭐 어디언스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문장의 내용에 따라서 단수 취급하기도 하고 복수 취급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the audience is quiet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단수 취급한 거고요. 또 복수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bake 굽다고요. 뭐 bake 베이커라든지 베이커리 같은 거 이런 파생어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빵집이고요. 뭐 굽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 보니까 뭔가 관련된 내용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과에도 나왔던 비트가 나옵니다. 아 1과 안 나왔나? 비트 나왔죠 1과에? 그렇죠. 뭐 여기 비트가 뭐 여기서는 두드리다 휘젓다 섞다인데 이거 외에도 뭐 심장 같은 것이 쿵쾅쿵쾅 뛰다라는 뜻도 있고요. 런 말고요. 그 다음에 뭐 상대방을 물리치다 두들겨 패다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PP형이 beaten 이라는 것도 알아둬야 할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bowl이 보이네. bowl 뭐 bake도 나오고 bowl도 나오고 하니까 뭐 요리하는 내용이 나오는가 봐요. 사발이죠. 사발 뭐 식기류고요. 뭐 이외에도 뭐 접시 같은 경우에는 뭐 볼은 이렇게 속이 깊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납작한 건 플레이트나 디쉬라고 하죠. 플레이트, 디쉬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카사바가 나옵니다. 카사바 뭐 카사바는 뭐 고구마 비슷하게 생긴 뭐 그런 뭐 구황작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포테이토 같이 생긴 친구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칩, 뭐 포테이토 칩이라 그러죠. 칩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어떤 뭐 그 대패 같은 걸로 이렇게 나무를 긁어내면 생기는 그걸 원래 칩이라 그래요. 뭐 얇으니까 또 뭐 반도체 칩이라고도 하죠. 얇은 조각을 기본적으로 칩이라는데 뭐 음식에서는 감자튀김이나 뭐 카사바 가지고 튀긴 것도 카사바 칩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셀 수 있는 명사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부사 clearly가 나오네요. 당연히 형용사형은 clear고요. 자 clear를 뭐 물론 뭐 clear water 이렇게 하면 맑고 투명한 물을 말하지만 뭐 대화하다가 누가 am I clear?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am I clear가 나 깨끗하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내 말 알아듣겠냐? 그러니까 명확한 이런 뜻도 있습니다. 명확한, 분명한. 그러니까 왜 부사형을 하니까 분명하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clearly 표현하고요. 뭐 he said clearly 뭐 이렇게 하겠죠. He spoke clearly 그 분명하게 말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omfort 나오고 있습니다. comfort 위안 위로란 뜻이고요. 얘는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이 형태 그대로 위로하다란 뜻도 있고요. 위로하다. 그 다음에 형용사형은 만나본 적 있는 comfortable이죠. comfortable 뭐 그 다음에 부사형은 당연히 bly 하면 되겠죠. comfortably 편안하게 comfort. okay. 뭐 relax 뭐 이런 거와 뭐 rest 이런 뭐 다른 연계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영영풀이에서 만나봤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cool. cool이 본문의 동사로 다 나옵니다. 그래서 냉각시키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뭐 쿨러 이렇게 하면 뭐 냉장고를 쿨러라고 하죠. 뭐 그 외에도 멋진이라는 뜻도 있고 뭐 서늘한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쿨. 그다음에 뭐 크리스프 바삭바삭한 뭐 아까 칩 나왔죠? 뭐 크리스프 칩스 이렇게 연결해서 익히면 되겠네요. 크리스프 칩스. 크리스프 칩스. 바삭바삭한 감자튀김. 크리스프 칩스.
뭐 우리 패스트푸드 음식점 뭐 맥도날드라든지 뭐 버거킹 같은 데 보면 뭐 크리스피라는 이런 제목의 뭐 음식들 뭐 버거 같은 거뭐 바삭바삭한 튀김이 들어있는 이런 뜻이죠. 크리스피 비슷한 뜻이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디폴가 나오네요. 드디어 디폴. 다르다도 되고요. 구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다르다, 구분하다. 오케이, 다르다 일 때는 자동사고요. 구분하다 일 때는 무엇 무엇을 구분하다니까 타동사고요. 두 가지 자타동사 다 되고요. 파생어는 different, difference 등이 있죠. different 형용사, 그다음에 difference 차이점이란 뜻의 명사고요. differ 동사입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disappear 뭐 반대말 바로 나오죠. appear 나타나다. appear disappear. 뭐 같은 말로는 disappear 같은 말로는 뭐 vanish 같은 말도 있습니다. 사라진다. vanish. 뭐 disappear보다는 오히려 vanish 이런 게좀더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disappear 사라지다. 오케이. 그다음에 dish. 자, dish가 식기에서 접시란 뜻도 있지만 1인분의 음식이란 뜻도 있습니다. 한 명이 먹을 분량의 음식 dish. 그 다음에 especially 특히 부사죠. 어찌십니다. especially 특히 같은 말은 particularly, particularly 같은 단어. 특히 특별히 especially. I especially like this. I particularly like this. 나 특히 이게 좋아. 부사로서 보통 동사를 특히 뭐뭐한다 동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favorite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죠. favorite 뭐뭐 뭐 favor라는 단어 참고로 말씀드려요. favor 하면은 뭐 맛이나 뭐 또는 취향 이런 뜻도 있죠. 취향 맛 취향 favor. 오케이. 와, 참, 맛이나 취향이 미안합니다. 헷갈렸어요. favor 하면 호의란 뜻이죠. 호의. 명사로서 어떤 착한 마음을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뭐 도움을 주는 이런 걸 favor라 그러죠. 참, 맛이나 취향은 flavor입니다. flavor.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favorite 좋아하는. 그다음 fix를 이제 보통 중딩들이 수리하다라고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고정시키다 어디에 딱 붙여놓다 이런 뜻으로도 이제 많이 쓰이니까 fix. 오케이. 수리하다 뭐 수리하다라는 뜻일 때 같은 말은 repair라든지 또는 mend 같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mend. 오케이. Repair, mend, fix 수리하다는 뜻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flower가 나오네요. flower 발음은 꽃하고 똑같죠. flower 밀가루고요. 셀수 없는 명사기 때문에 뭐, 뭐 a bag of flower 뭐한 주머니에 밀가루 또는 뭐 a bowl of flower 뭐한 사발의 밀가루 이렇게 단위 명사를 앞에 붙입니다. flower. 자, 그 다음에 fortunately 다행스럽게도 이거 접속 부사로 많이 사용됩니다. 접속 부사. 접속부사란 어떤 문장 시작하기 전에 제일 앞에 이렇게 써서 앞, 뒷말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그러니까 접속사는 아니에요. 접속사는 두 문장, 한 문장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고요. 접속부사라고 합니다. 접속부사. 접속부사는 앞, 뒷말을 자연스럽게. 뭐, 그러니까 fortunately가 붙을 수 있는 뭐 앞, 뒷말은 앞에 뭔가 좀 불안하거나 위험하거나 이런 것들 얘기하고 뒤에는 Fortunately 나오고 나면 좀뭐그 앞에서 우려했던 그런 것들이 해결됐다라는 내용 할때 많이 붙일 거고요. 반대말은 Unfortunately, 언을 붙입니다.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그러니까 뭐 Unfortunately는 뒤에 뭐안 좋은 네거티브한 내용이 나오고 거고요. 뭐 Fortunately 뒤에는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Guide. 가이드, 안내원이란 뜻으로 등장하는데 물론 동사도 됩니다. 안내하다, 이끌다. 뭐 안내하다, 이끌다 할땐 lead라고도 같은 말이죠. 가이드. 오케이. 그다음에 include, 포함시키다. 기본적으로 have랑 같은 의미를 갖고 have나 contain 이런 거하고 같은 뜻이에요. 가지고 있다란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포함시키는 게 가지고 있는 거죠. include고요. 그 다음에 include 같은 경우엔 반대말 쉽기 때문에 바로 익히세요. 제외시키다는 exclude 제외시키다. 오케이.
include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 뭐 I have many things in my bag 해놓고 뒤에다 쉼표하고 including ing 형태로 including 해놓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물건들의 예를 이렇게 드는 거예요. Including 뭐뭐를 포함하여 이런 뜻으로 I have many things in my bag, including books, 뭐 laptop 이런 식으로 뭐뭐를 포함하여 이런 식으로 포함하여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 ing 형태로 include, exclude 반대말 알아주시고요. 그다음에 international 국제적인 이 말이죠. 뭐 international sports event, 뭐 Olympic is, the Olympics are international sports event, 국제적인 이런 뜻이죠. 인터가 붙으면 뭐를 가로지르는, 뭐뭐를 막론하는 이런 뜻이고요. national 하면 국가죠. 그 국가들을 막론하는, 가로지르는 인터 하면 뭔가 이렇게 교차되는 거나 또는 뭔가 이렇게 가로지르는 여기서부터 뭔가 이렇게 아우르는 이런 느낌, 그런 게 인터입니다. 뭐 내부적인 이런 뜻도 있고요. International. 그다음에 Italian, 뭐 Italian 하고 이게 이제 코리안과 같은 급이라면 코리아하고 같은 급은 잘 알죠. 이탈리죠. 이탈리, 이탈리아, Italian, Italy. 뭐 음식 내기 나오고 Italian 이런 거 나오네요. 뭐 이탈리아 음식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면 뭐 국가별로 형용사들 좀 많이 알아둬야 되겠죠. 뭐 여기에 국가별 형용사 몇 가지 적어보면 뭐 Germany는 국가 이름이고 독일의 할 때는 German 이렇게 하죠. 독일의. 그다음에 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France의 형용사형인 French. 그다음에 스페인의 형용사형인 Spanish. 이런 것들. 뭐 Japanese, 뭐 Chinese, 뭐 Korean 이런 것들 국가 형용사. 그다음에 laptop 휴대용 컴퓨터죠. 우리가 보통 노트북이라고 하는데요. 노트북은 사실은 뭐 요즘 뭐 외국인들도 뭐 랩탑 가지고 노트북이라고 하면 알아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건 원래는 공책이란 뜻이죠. 정식 명칭은 랩탑이고요. 그다음에 뭐좀큰 컴퓨터 책상 위에 올려놓는 거뭐 데스크탑이죠. 오케이, 데스크 위에 올려놓는다는 얘기요. 랩 하면 이제 우리 무릎 허벅지 위를 랩이라고 그러죠. 랩탑. 그다음에 메들린이라는 게 아마 프렌치 푸드일 거야. 아마 프랑스 음식 메들린 나오고요. 메이비 아마도고 부사죠. 뭔가 추측할 때, 그러니까 조동사 메이하고 좀 달라요. 조동사 이걸 이렇게 띄었으면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온 거고 뭐 의미는 좀 비슷합니다만 메이비 이렇게 붙였으면 부사고 같은 말은 뭐 perhaps라든지 probably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건 동의어도 꼭 알아두세요. probably, perhaps, maybe. 오케이, 그 다음에 melt는 뭐이 지금 타동사로 써놨죠. 무엇무엇을 녹이다 타동사도 되고 녹다라는 자동사로도 쓰입니다. 녹이는 것도 melt고 녹는 것도 melt입니다. 규칙 변화하는 동사입니다. melt, melted, melted. 그 다음 mix 섞다 혼합하다 라는 뜻이죠. mix 섞다 혼합하다 동사로서 뭐 음식 얘기 나오니까 뭐 믹스란 말안 빠질 수가 없죠. 믹스 섞는 거죠. 재료를 믹스 파전이나 부추전 구울 때 김치전 구울 때 믹스. 그래서 그 믹스에서 나오진 결과물이 믹스처 혼합물이란 뜻이고 요새 과학 시간에 믹스처를 어떻게 세퍼레이트 시킬 것인가를 분리시킬 것인가를 배우고 있다면서요. 오케이. 그 믹스처를 세퍼레이트 하는 방법 뭐 끓는 점 차이, 용해도 차이 뭐 얼마나 하나 손으로 골라내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뭐 밀도 차이라든지. 믹스처. 그다음 moment 순간입니다. 뭐 같은 수로 쓰이는 단어는 while 이란 단어가 있어요. while이 우리가 접속사로 제일 먼저 만났지만 잠깐 순간 이란 뜻도 있고요. 그 외에 뭐 minute이라든지 이런 것도 원래는 뭐 minute은 분이란 뜻이긴 하지만 순간 잠깐 이란 뜻으로 쓰이고요. 뭐 moment moment 들어가 있는 수고로서 뭐 for a moment 잠시 동안 이런 표현 많이 쓰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잠시 동안 for a moment, for a while, for a minute 잠시 동안. 그다음 mushroom 버섯이죠. 버섯 계속해서 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mushroom.
오케이. 그다음에 nap 낮잠이고요. 택 뭐 이거 가지고 수거는 take a nap을 익혀두시면 많이 쓰이겠죠. 낮잠 한 잠 때리다 take a nap. 오케이. 그다음에 once. 자, once는 일단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뜻으로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곧 만나게 될 건데 접속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 일단 뭐뭐 하면이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접속사라 했으니까 뭐 예문을 좀 보는 게 좋겠는데요. 뭐 once you arrive there, please call me.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접속사로 사용된 겁니다. 일단 거기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 줘라는 뜻이고 이게 조건이죠. 조건이 if하고 unless만 있는 줄 알았더니 once도 있다라는 거 이제 곧 만나게 될 거예요. 일단 거기 도착하면 그래서 보리장머리 없이 여기 will 넣으면 안 됩니다. Once you arrive there, 일단 거기 도착하면 전화 좀 줘. 이렇게도 쓰입니다. Once, 일단 뭐뭐 하면 한 번. 뭐 how many times, how often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면 이렇고 뭐 두 번, twice. 뭐 세 번부터는 three times 이렇게 가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 번, three times. 다음 order, 동사, 명사 모두 있습니다. 주문하다 이외에 명령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명령하다라는 이런 뜻일 때 많이 쓰이는 게 오형식으로서 order A to 동사원형. 그래서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명령하다 이렇게도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뭐 may I, 뭐 중1 때 may I take order 라든지 are you ready to order 이런 것도 만나봤죠. 주문하다. 그 다음 peel. 자, feel이 합니다. feel이 아니고 peel이죠. peel. 껍질을 벗기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뭐 과일 필러 뭐 이런 것들 과일 껍질 벗기는 그런 걸로 필러라고 하죠. 필러. 오케이. 그 다음에 pour 쏟아붓다가 나옵니다. pour 쏟아붓다 pour 뭐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뭐 pouring rain 이런 게 있죠. 현재 분사로서 rain을 꾸미면서 쏟아붓는 비 어떤 비 pouring rain pour. 계속 음식과 관련된 동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입니다. 자, quantity가 나오네. quantity 양, 수량, 분량이란 뜻이고 같은 말은 amount가 있고요. 양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주의 비교해서 뭐 우리가 뭐 뷔페 가는 거는 quantity를 보고 가는 거지 quality를 보고 가는 게 아니죠. quality 하면 품질이란 뜻이죠. 품질, 질. 양보단 질이다. 그러니까 뭐 quantity보다 quality다 이런 사람도 있고 뭐 quality보단 quantity지 질보단 양이지 뭐 항상 결론을 맺을 수 없는 다툼이죠. quantity, quality. 오케이. 그래서 뭐 quantity 조금 더 확장해 보면 a large quantity of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a large quantity of 하면 다량의 이란 뜻입니다. large quantity of flour 뭐 다량의 밀가루. 셀 수 없는 명사에 much의 의미 이렇게 하면 뭐 very much 이런 의미가 전달되겠죠. 다음 recently 나오네. recently 최근에 recently. 자, recently 같은 말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같은 말은 nowadays.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해야 될 단어 lately 나오죠. lately. late하고 아무 관계 없다 했습니다. 최근에 라는 뜻이고요. recently, nowadays. 왜 S 안 썼네. nowadays, lately, 최근에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ly 붙여서 부사된 거 보니까 recent라는 단어도 있겠죠. recent, 뭐 recent news 뭐 이렇게 할까요? 최신 뉴스란 말이에요. 최근의 소식, recent news. 오케이.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late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 얘 혼자 형용사 부사 다 하기 때문에 late 혼자서 늦은 늦게고요. lately는 최근에. 그 다음에 recipe 나오고 있습니다. recipe 뭐 스펠링 좀 주의해 주시고요. 뭐 프렌치 푸드 recip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satisfy 나왔습니다. 우리가 satisfy 말고 뭐 satisfying으로도 많이 만나봤고요. 그 다음에 ED형인 satisfied로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satisfied 이건 느끼는 거죠. 만족된, 만족스러운. 뭐 satisfying dish를 먹고 I am satisfied 이렇게 하죠. satisfy 만족하다.
뭐 요거랑 또 be satisfied with 이란 수고도 알아두시고요. 뭐뭐에 만족하다. 다음 seashell 조개 껍데기죠. seashell sea 바다의 shell 껍질 뭐 이런 뜻이죠. seashell 특별히 어려운 거 없고요. share 공유하다. 많이 쓰이는 형태는 share a with B고 보통 얘가 물건이고 얘가 사람이죠. 어떤 물건을 누군가와 공유하다 share. 오케이. 그 다음에 snack 간식이고요. 아니다 다를까 또 음식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special 어떤 시 특별한 special menu. 그 다음에 stay 뭐 stay 머무르다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stay 뒤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stay 뒤에 where가 오면 머무르다고요. stay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니까 뭐 그런 식으로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말은 stay하고 같은 말은 remain이 있습니다. remain here stay here 여기 있어. 그 다음 stomach 위장이라는 뜻이 있고요. 복부라고 하고 뭐 stomach ache로 이미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복통 stomach ache. 그 다음에 sudden과 suddenly, sudden 갑작스러운 suddenly 갑자기 뭐 suddenly 요것도 접속부사로 많이 사용됩니다. 접속부사로서 오케이 어떤 문장 시작하기 전에 suddenly 어쩌고 저쩌고 뭐 suddenly he came in 뭐 동희가 이제 뭐 학생들이 방에서 뭐 재밌는 뭐 야구 동영상 보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가 suddenly 문 열고 들어오고 뭐 이러면 당황스럽죠. 오케이 뭐 그런 걸 보곤 sudden entrance라고 했죠. 갑작스러운 입장. sudden entrance에 I was surprised. 놀랐다. 다음 taste. taste 맛이 나다.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서 맛이란 뜻도 있고 맛이란 뜻일 때는 flavor하고 같다라고 아까 소개시켜드렸습니다. V입니다. V. flavor, taste 맛이고요. taste 맛이 나다고요. 맛을 보다도 되고요. 뭐 taste 뒤에 어떤 시 와서 뭐 많이 얘기했죠. 아이고. taste 뭐, delicious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요. 뭐, salty taste 뒤에 어떤 시 오면 어떤 맛이 나다. 비동사로 바꿔도 거의 같은 뜻이 연결되어야 되는 이형식 동사. 그 다음에 tasty 뭐 delicious하고 같은 말이죠. delicious 형용사로서 맛있는이고요. 그 다음에 vegetable 셀 수 있는 명사로서 복수형 또 부정관사 다 쓸 수 있고요. vegetables 채소. 오케이 그 다음에 warm 따뜻하게 하다라는 동사도 있고 따뜻함도 됩니다. 뭐 warming up 하면 운동하기 전에 몸을 좀 뭐 활동적인 상태로 액티브한 상태로 만드는 거죠. while 나오네요. 뭐뭐한 접속사로 동안이고요. 명사로서는 moment하고 같은 뜻이다. 오케이 okay. 이런 것들 어이고요. 그 다음 수거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okay. A bowl of 뭐, A bowl of soup A bowl of flour 셀 수 없는 명사 물질 명사들이 이 뒤에 오면 되겠습니다. 물질 명사 A bowl of soup 네, 뭐 많이 나오는 around the world where에 대한 대답 전 세계에서 be filled with 했으니까 뭐 be full of하고 같다라는 건 두 말하면 단소리죠. 전치사 여기는 of 여기는 with 그 다음에 얘가 뭐 할 때 배웠냐 by를 쓰지 않는 수동태 할 때 배웠죠. fill 채우다 be filled with 뭐뭐로 채워진다. break down 했으면 얼른 뭐 해줘야 했어요. fix 하고 repair 해줘야 되겠죠. break down 고장나다. 오케이 그 다음에 catch a cold 뭐 have a cold 뭐 같은 뜻이죠. 감기 걸리다 have a cold catch a cold 많이 뭐 중1 때부터 봤던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come right out of 이걸 뭐 수거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오는 거죠. 그 다음에 right의 다양한 뜻 중에서 바로 즉시 이런 뜻입니다. 바로 어디로부터 이말이죠. come right out of the bus 버스에서 바로 나오다 come right out of the building 건물에서 바로 나온다 이런 뜻입니다. 라이트의 뜻이 좀 중요해요. 이게 이제 잘 알고 있는 뜻은 안 할 거고요. 뭐 오른쪽 또 그 다음에 틀리지 않고 올바른 그 다음에 바로란 뜻도 있고 나중에 또 권리란 뜻으로도 만나게 될 겁니다. 오케이 comfort food
그래서 우리 보통 이제 콩글리시인데요, 이거 콩글리시로 컴포트 푸드가 콩글리시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콩글리시로 우리가 소울 푸드라고 하죠. 소울 푸드. 이건 콩글리시입니다. 소울 푸드 대신에 정식 영어 표현은 컴포트 푸드입니다. 그다음에 do one's best. 뭐 그때 상황에 맞는 소유격 쓰란 말이고요. do 대신에 try를 쓰기도 하죠. try one's best. do your best. 최선을 다하렴. 다음 요거 요렇게 세던 이유가 every time 뒤에 누가다가 온단 말이에요. every time 뒤에 누가다 오면 누가 뭐뭐 할 때마다인데요. 자 이것도 누가 뭐뭐 할 때마다 뭐 내가 거기에 갈 때마다란 말도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뭐 찾아라 버르장머리 찾아야 돼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할 수 있겠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운 거랑 연결되니까 every time 주어 동사는 뭐하고 똑같습니까? whenever 주어 동사하고 같죠. 누가 뭐뭐 할 때마다 뭐 whenever I go there 뭐 내가 거기 갈 때마다 뭐 문 닫혀 있더라 뭐 every time I go there 뭐 이런 식으로 feel better 기분이 좋아지다 또 될 수 있지만 뭐 몸이 더 건강해지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강해지다. 왜냐하면 better가 굿의 비교급이기도 하고 well의 비교급이기도 한데요. 이거 부사인데 feel 뒤에 올 수 있어요? 물론 well이 부사도 되지만 형용사로서 건강한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건강한 더 건강해지다 뭐 is your father well? 아버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니? 이런 거죠. well이 건강한이라는 형용사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아이고 좀 이따 지겹게 나오게 될 for here to go 여기서 쓰실 거예요? 아니면 가져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 앞에는 is this food 뭐 이런 게 생겼다고 보면 되겠죠. Is this food for here to go? 이 음식은 여기에서 드실 건가요? 아니면 경영사 적용법으로서 to go 가게 될 음식인가요?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넘어가고요. 자, get well 나오네요. get well 회복하는 거죠. very healthy의 뜻으로 get 뒤에 어떤 씨입니다. 어떤 건강한 get healthy. 근데 get healthy는 좀 발음이 어렵고 잘 안 쓰이고 get well, 뭐 get better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이거 get 뒤에 어떤 씨고요. 그다음에 look like 뭐 어떤 여기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죠. 어떤 것 같이 보인다. look like. 뭐 이외에도 뭐 뭐뭐를 두리번거리며 찾다. look for. 그다음에 돌봐주다 알아야죠. 돌봐주다. look after 돌봐주다. 뭐 take care of, care for 많이 했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look 뒤에 어떤 시가 올 것 같으면 뭐 look 어떤 이렇게도 쓰이고요. 뭐 look at도 알 거고요. 자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읽으라고 그랬습니까? not only A but also B 하라고 그랬습니다. A 뿐만 아니라 B까지도 기본적으로 담고 있는 뜻은 뭐지만 both A and B 그러니까 둘에 대한 얘기하는데 둘 다 해당 사항이 있을 때 이렇게 쓰고 얘는 근데 문법적 차이점은 얘는 주어주에 사용되면 이런 거죠. 근데 not only I but also B는 누구한테 맞춘다? B한테 맞춘다. not only I but also she is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조심해야 될 게 이게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뭔데 be as well as A죠. B 말이야 B A는 물론이고 라는 뜻이고 요게 주어로 사용됐을 때 B한테 맞춰서 이게 She였다면 이게 I였다면 She as well as I is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주의하시고요. 다음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한인데 뭐 비슷하게 쓸 수 있는 건 like라든지 such as 같은 것도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연결을 전달할 때 쓸 수 있습니다. 네, 뭐 like나 such에는 뭔가 예를 좀 드는 그런 느낌이고요. similar to는 뭔가 유사한, 비슷한 이런 뜻이고요. 뭐 보통 이것도 접속 부사로 많이 쓰여요. 뭐 무슨 얘기 쫙 하다가 similar to 딱 나오고 또 얘기하면 어떤 예를 하나 들고 이 예랑 비슷한 또 다른 1번 예, 2번 예 이렇게 들 때 similar to 이런 접속 부사도 많이 사용됩니다. 뭐 similar to this 이런 식으로 이와 비슷하게
이렇게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앞에 비동사랑 붙여서 문장 속에 동사처럼 쓰이기도 합니다. He is similar to, 뭐, her father, his father, 이런 식으로. 그는 뭐, 아빠랑 비슷해. 뭐, 신동이 is similar to, 아무개, 뭐 이러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꼭, 요거 설명이 조금 마음에 안 드는데, can을 꼭 써야 될 것처럼 해놨는데, 여기에 뭐, can 이외에 어쨌든 뭐가 오면 된다? 동사가 오면 돼. So that I go there. 내가 거기 가기 위해서. So that I can go there. 내가 거기 갈수 있기 위해서고요. 얘는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뭐를 나타내는 절이다? 의도를 나타내는 절이죠. 의도를 나타내는 절인데,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거. In order to do, so as to do, 이런 것들. 아, 그럼 나온 김에 so that도 되고요. 뭐도 되냐면 in order that도 됩니다. In order that 띄우고 in order that I can go there, so that I can go there. In order that I can go there, so that I can go there. 뭐 이런 식으로 익히시고요. 그 다음에 stressed out, ED죠. 감정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stressed out. 뭐 같은 비슷한 표현으로는 뭐 exhausted라든지. Exhausted라든지 뭐 extremely tired, very tired 이런 것들과 비슷하겠죠. 피곤한, stressed out. 조금 뭐 다르긴 한데, 뭐 이건 스트레스 때문에 지친, 어떤 원인까지 제시하면서 지쳤다는 표현하는 그런 약간 다르긴 한데 뭐 비슷하게 쓰일 수도 있습니다. Stressed out. 그다음 may I take an order? 또는 뭐 may I take your order? 이렇게 쓰죠. order가 지금 명사로 사용됐고. 아, 참, 오더에 대해서 좀더 얘기하면, 오더가 어떤 순서, 또는 뭐 질서, 이런 뜻도 있어요. 순서, 질서, 이런 뜻도 있고, 주문이라는 뜻도 있고, 주문하다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뭐, alphabetical order, 이렇게 하면 알파벳 순서, 이렇게 되겠죠. alphabetical order, 알파벳 순서. 그럼 think of, think about 하고 갔고요. 보통 뭐 제안할 때 많이 씁니다. think of your future, 뭐 이런 식으로. Think of, think about이고 뒤에는 당연히 어떤 것이 오겠죠. 그 다음에 뒤에 주어 동사가 있는 거를 가지고 싶을 때는 그냥 of 없이 that, think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쓰기도 하죠. Think of you, think of yourself 뭐 이렇게 쓰이고요. Think that you can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would like to 됐는데 뭐 되게 거창해 놨는데 이거 like하고 아무 관계없는 want랑 똑같기 때문에 like는 뒤에 to 부정사와 동명사가 모두 목적으로 올수 있지만 would like는 to do밖에 목적어가 안 된다라는 거, 뭐 그런 문법적인 내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렇게 단어들 봤고요. 단어 심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심화는 다음 시간 할까요? 예, 계속. 자, 2과 단어 시작하세요. 혼납니다, 안 하면. 질질질질 끌고 있는데 시험 얼마 남았다고 빨리빨리 서두르세요.